이제 대성군살돌 기초별이 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음경에서 나오는 선제동작 아시죠? 이 선제동작이 소생을 찾아온 것으로 볼 때 이제 그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는 절에 가는 식으로 한번 듣고 듣고 듣지 말고 집에서라도 꼭꼭 복습을 하고 넘어가세요. 이 대성보살도의 기초 교리만 잘 공부를 해도 그분은 보살도 성취도 보살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성보살도의 기초 교리를 공부로 하고 난 뒤에 그 용어들을 전부 다 익힌 후에 부처님의 진실의 법을 설하신 법화 사부경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것은 경전이 아니고 우주 진리의 대서사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그만큼 흥미도 진진하고 진리도 내가 특별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대성보살도의 기초결의는 정신을 바짝 써가지고 공부대로 간걸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보살도의 기초결의라 제1항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보살도다. 대성보살 했을 때 대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러분들 그냥 대성이라고 뭐 스님들도 뭐 가사장단 있고 나아가 저거 대성보살도라고 떠들고 하고 하는데 이 대성을 정확하게 아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성은 우리말로 직립을 하면 큰 소리라. 큰 소리가 있으면 작은 소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한다. 소성을 영각승과 성문성을 소성이라 해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엉터리 성례들이 가르치는 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는 것을 여러 불자들한테 알릴라 그러는 것 같으면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요. 영각성과 성문성이다. 소성이. 소성은 작은 소리. 소성에 대해라도 들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독각성이다 이 말이. 요 소성에 대해라도 들지 못하는 게 독각성이다. 이 독각성들이 지금 이 나라 불교계를 전부 다 그걸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독각성은 소승의 대열에도 들지를 못한다. 작은 수리의 대열에도 들지를 못하는 자들. 여자들이 자기들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영각성과 합해 가지고 백지불이라 하고 용어를 바꿔놨어. 백지불성이라. 이 백지불성은 독각성들의 장난이라 그러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부처님 법에는 영각성이 등층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요. 작은 수레 영각성과 승문성이다. 독각성은 영각성 뒤 쫄쫄쫄쫄 따라다니. 뒤로. 이 비유를 말과 망아지로 비유를 해. 망아지. 영각성을 말로 비유를 할 때 말의 길, 일사의 길. 말로 비유를 할 때 독각성은 망아지. 말 새끼다. 이런 독각성들이 지금 전 불교계를 석권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법이 최고인 양 지금 떠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자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작은 수레는 뭐고 큰 수레는 무엇이냐? 작은 수레는 내가 늘 얘기로 했다시피 영각성, 성문성하고 수레 성자가 들어갔을 때는 저 하늘의 별을 자기의 법신으로 한다. 법의 몸이다. 법의 몸이다. 저 하늘의 별을 법신으로 해서 별을 법신으로 한다는 얘기가 별을 이렇게 그리게 되게 되면 요 안에 별의 핵이 있고 별 표면이 있다. 자기가 인간 육신 탈을 벗고 난 뒤에 자기 내면에 있는 영혼이 그게 성의 삼십궁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지 않습니까? 그 성의 삼십궁의 별의 핵으로 자리해가지고 자기 궁전을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서 몸뚱이는 별 자체로 운행을 할 때를 수레 승자로 붙인다고 하는 거 알아요. 아시겠어요? 저 하늘에 별을 법신으로 한다 그러는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별도 못 찾아. 이것을 부처님 법문을 설하시는 것이고 내가 안드레 법을 설한다 그러는 것은 부처님 당장 중단시키지. 믿으라 이 말. 왜 별을 법신으로 하는데 어째서 별로 인간이 별로 법신을 하느냐? 내가 사생을 여러분들 보고 가르쳤지. 사생이 뭡니까? 항상 순서로 섭생을 앞장세우세요. 섭생, 난생, 태생, 화생. 이 네 가지 태어남 중에 최고 진화된 태어남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생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화여 태어나서 별의 핵의 궁전을 이루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작은 수레다. 이것이 작은 수레. 저 하늘의 별을 법신으로 했을 때 이것을 작은 수레로 한다. 이거를 소성, 영각성, 승문성, 작은 수레 이거를 이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인데 이성.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러는데 그 이승의 뜻도 똑바로 헤아리질 못하더라. 이승은 영각성과 성문성을 얘기를 한다. 이게 작은 수레. 그러면 큰 수레는 무엇이냐? 바로 보살도를 얘기를 하는데 보살도, 보살도의 보살성을 보살성, 영각성, 성문성을 삼성으로 여러분들 배웠지 않습니까? 어? 보살도의 길을 가는 보살성이 대성이다. 큰 수레다. 이러는데 별을 작은 수레 별을 얘기로 했기 때문에 이때의 대성은 큰 은하성달의 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불국토 천궁을 얘기합니다. 천궁. 천궁 아시죠? 불국토. 이 불국토가 대승이다 이 말이에요. 대승 큰 수레다 이 말이에요. 이 불국토 큰 수레가 구름으로서 수 없는 별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현대과학에서 여러분들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대성보살 때 할 때 대성은 천궁을 얘기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살도는 보살도 입문자 입문자도 보살이 보살도 입문하면 입문자도 보살이지. 보살도 입문자, 보살도 성취의 보살, 보살도 완성자, 완성자가 누구냐? 무상 정등 정각자이냐? 어? 불법 일치되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자가 보살도 완성자다. 세서로 일하죠. 그러면 대성보살도, 이 대성보살도는 천궁으로 들어가는 큰 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성보살도. 아시겠습니까? 일불국도 천궁으로 들어가는 큰 길을 가르치는 것이 대성보살도다. 이 대성보살도에는 불교의 모든 종파를 초월하고 모든 종교의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벽을 허무는 자리가 대성보살도의 자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대성보살도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아 예수님 야광보살님이시고 야광보살님에서 지구계에 어? 저 유대 땅으로 왔을 때 예수님으로 이름하셨는데 십자가에 벗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가 동방약사 유류왕 부처님이다. 덜토에 다 안 납니까? 이 대성보살도에서는 덜토에 다 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벽을 허무는 자리가 이 대성보살도가 모든 종파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종교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자리가 바로 그 공부가 대성보살도의 공부다. 대성보살도에 들어가면 현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야훼가 마왕이다. 와 누구가 마왕을 따르느냐? 당장 청산하거라 하고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가 전부 다 근거를 가지고 들이댄다 이 말. 이와 같이 모든 종교의 또 불가의 종파는 이거 참 하자는 것이 종파들이 이 모든 걸 허물뜨리는 자리가 대성보살도의 자리다.
대성은 큰 일 불국토인 천국을 얘기로 하는 것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대성보살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예. 대성보살도에서 모든 종교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종파의 인연과 모든 걸 허물어뜨리는 자리가 대승보살도의 자리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건 누가 적지 않지? 그래서 왜 대승보살도에 기초교리란 도대체 무엇이냐? 불교 기초교리만 있으면 됐지. 대성보살도의 기초교리란 도대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은, 보살도의 기초교리란부터 각각 구별에 대해 다름이니라까지를 누가 크게 독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살도의 기초교리란 석강 부처님 법문 중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착한 남자여, 법은 비유하면 우리 능이 더러운 때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샘이거나 만약 못이거나 만약 강이거나 만약 큰 강이거나 시내거나 도랑이거나 큰 바다가 모두 다 능이 있는 바의 모든 더러운 때를 씻느니라. 법의 물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능이 중생의 모든 번뇌의 때를 씻느니라. 착한 남자여, 물의 성은 바로 하나이나 큰 강과 큰 강과 샘과 목과 시내와 도랑과 큰 바다는 각각 구별이 되어 다름이라. 무량의경 제2설법품 6항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법이 담기는 그릇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물이 능이 더러운 때를 씻는 것과 같이 법 역시 마찬가지다. 법이 씻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업장의 업장 어? 여러분들이 영혼에 깃들어져 있는 모든 더러운 때를 씻는 것은 법이 씻게 되는데 이 이치는 물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 물이 담기는 그릇을 부처님께서는 구분을 쭉 해두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다시 비유를 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체제도 물론 대회가 있는데 첫째 법기 이걸 법기라고 한다. 법기 뭐 법기 각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1. 샘 2. 도랑 3. 못 4. 시내 5. 강 6. 큰강 7. 바다. 이 법기를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를 법에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현대 교육학 제도에 이것을 비유를 하면 샘은 초발심한 불자님들이 되고 도랑은 초등학교 못은 중등학교
시내는 고등학교 강은 대학생 큰 강은 대학원 바다는 대학 교수로 구분이 법이 당기는 그릇에 따라서 현대 교육학 제도를 비유를 하면 저렇게 돼. 저렇게 되는데, 이 초등학교 수준의 셈이 초발심한 불자님들이라 했습니다. 도랑은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각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선 중등학교는 연각성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고등학생이 성문성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대학이 보살도 입문자가 되고 대학원이 보살도 승치에 보살이 되고 대학교수가 불법 일치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 깨달음의 부처, 대학교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메모하실 분들 메모하세요. 무량이경 제2설법분 5항 마지막 부분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중생의 성가하고자 하는 것이 같지를 아니하면서 성가하고자 하는 것이 가치를 아니하므로 성은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성의 39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지로 법을 설하였으며 가지가지의 법을 설하되 방편의 힘으로 하였으며 40여 년 동안 진실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중생이 도를 얻음에도 차별이 있어 빨리 위없는 깨달음 이름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40년 동안 방편으로 설했지 진실을 설하시질 않았다. 그게 어느 법이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40여 년간 단지 부처님 설하신 법문 중에서 최초 37일에 설하신 하음경을 제외하고 아함부 반등부 반야부 이것을 설하시기가 40여 년 동안 하셨다. 정확히 41년 동안 설하신 부처님께서 이것은 방편설이다 이 말이에요. 방편설. 방편으로 설했다. 진실을 설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진실을 어디서 설하셨느냐? 진실을 설하신 자리가 609 반야 맨 마지막에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신기를 설하시고 난 뒤에 우주의 어머니신 관세음보살님께서 정본 반야 바라밀다 신기를 설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법화 삼부경이라고 하는
무량이경 여범연화경 감보현보살의 행법경 이 네 개를 법화 사부경이라 한다고 여러분들과 가르쳤어요. 이 법화 사부경에서 비로소 진실을 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진실. 이것은 방편설이다. 여기에서부터 진실의 법문으로 설하셨다. 아시겠습니까? 이를 설하셨는데 그러면은 초반신 불자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대학에 들어갈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겠죠. 천만에 여러분들 잘 아세요. 지금 사람들 공부를 한 정도가 집에 자식들을 다 있을 게 어지간한 집안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학문으로서 이미 가르치기를 억수로 가르쳐가지고 상당히 영혼이 진화된 상태입니다. 단 하나 진리를 모를 뿐이지. 이런 분들은 이 가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해도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념불교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대성보살 또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전에부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공부를 해봐야 다 알 거 아닙니까? 정말에 그렇게 한 여러분들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앉혀놔놓고 보살도 강의 딱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이해를 빨리 합니다. 그래서 대성보살도에는 아무나 보살도 입문만 하게 되게 되면 아무나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이다. 대성보살도. 그런데 오늘 이제 뭐를 계속하세요? 이 40여 년 동안 아시겠죠? 무량이경 제2설법품 5항에서 말씀하신 여기 방편설이고 내가 진실을 설하지 않았더라. 내가 진실을 설한 경은 이 바로 법화 사부경이다. 아시겠어요? 여기다. 저쪽은 놔둬. 그건 놔둬. 초등학교를 독학에 도로하고 중등학교 부분을 연각에 도로하고 성문에 도로하고 이 방편으로 설한 독학에도 연각에도 성문에 도를 문자에만 끄달려 가지고 공부를 하는 관계로 이것을 세간법이라는 거 세간법. 부처님 경전에 겨우 문자 해석이라 해가지고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간법이라고. 그런데 강과 큰강 바다에 비유되는 보살도 입문부터 보살도 완성의 자리까지 해서 여기서 다루는 법은 우주간의 법은 다 다루고 있다. 우주간의 법도 모르는 땡땡이 같은 중들이 지금까지 대성보살도를 운운을 했다 그러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 아니냐 이게. 우주간의 법을 전혀 모르는 작자들. 이거는 대성보살도는
우주관의 법을 근간으로 한다. 뿌리로 한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우주관의 법은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이제 전부 다 지웠어. 모든 경전에 경전 내용을 문자로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경전을 따라 공부하는 것을 세강법 공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세강법 속에 수리로서 뜻을 담아두신 게 있습니다. 수리로. 수리와 일부 문자로서 우주관의 법을 부처님께서는 담아두셨습니다. 이 법화 사공경에서. 하나의 얘기를 하면은 안업따라 삼막삼보리다. 삼막삼보리다. 반야바라밀다다. 이 전부 다 우주관의 법의 용어예요. 안업따라 삼막삼보리도 수리로 되는 거예요. 삼막삼삼의 수리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리로서 뜻을 담아 나가지고 이것을 번역을 하고 무상정등정각이 나와. 그러면 무상은 더 높은 게 없다는 걸 아니까 정등은 무엇이며 정각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부처님 경전에서는 법화사보경에서는 더더구나 수리로서 부처님께서 우주관의 법의 뜻을 모두 다 담아두셨어요. 우주관의 법을 담아두셨는데 또 일부 용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야바라밀다, 사성근이다, 뭐 어? 여러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관의 법 용어가. 에? 근데 그것을 문자로 해서 난 무상정등정각이다 이래가지고는 뜻이 안 됩니다. 문자를 번역해서 따릅니다. 아시겠어요? 세간법을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 정도 수준에 맞는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공부하는 게 세간법인데 세간법의 불교 기초교리하고 우주관의 법에서는 세간법과 우주관의 법이 어우러져가지고 해설경이라고 그럽니다. 해설경. 이것은 해설경은 무엇이냐?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감보현보살 행법경에서 방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방등경 항에서도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방등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법화사부경 내에 들어있는 우주관의 법 용어들을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세간법하고 같이 전부 다 우주관의 법을 펼쳐놓은 경우는 방등이에요. 방등이라 그러면 사방으로 펼쳐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등경이 지금까지 나온 바가 없어요. 천태지자대사가 구분한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열반부, 해서는 방등부에 소속해가 있는 경전을 방등경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안 하신다. 이것은 후대에 부처님께서 천태지자대사가 분류하면서 방등부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했다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감보현보살 행법경에서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방등경을 말씀하십니다. 이 방등경은 우주관의 법을 드러내가지고 법 드러내가지고 세간법하고 어우러져가지고 나온 해설경 이것을 방등경이라고 해요. 방등경 말 그대로 뜻을 얘기로 하자면 우주관의 법과 세간법의 사방으로 펼쳐진 경전 이것을 방등경이라고 그런 것이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 하는 불교 기초 교리 용어는 세간법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따릅니다. 알겠습니까? 어? 하나 대상보살도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똑같은 아랍다라 삼막 삼보리를 설명을 하면서 초등학교 수준에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초교리가. 알겠습니까? 그것이 보살도의 기초교리다.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데 정등은 무엇이며 정각은 무엇이냐? 정각은 보살도 성취의 보살을 이루었을 때 성령의 삼식궁을 이루었을 때가 인간 완성의 부처를 이룬 때다. 그때를 정각을 이룬 때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보살도의 기초교리지. 정등은 무엇이냐? 물질의 진화의 완성이다. 물질의 진화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육신들도 전부 다 물질이다. 아까 작은 수레를 말씀드렸는데 작은 수레에 별의 핵과 별 표면이 있는데 별의 핵의 완성이 인간 완성이다. 별의 핵의 진화의 완성이다. 그것이 바로 보살도 성취 보살이고 그것이 바로 증가를 이루네. 핵의 진화의 완성을 이루죠. 자, 별이 핵의 진화가 완성을 했으니 표면의 진화도 완성을 해야 되겠다. 표면의 전부 다 물질 아닙니까? 자기 육신의 진화도 완성을 해야 되겠다. 영혼 진화도 완성을 했으니까 육신 진화도 완성을 해야 되겠다. 육신 진화의 완성의 종착지가 어디냐? 바로 일불성이 자리하는 일불부터 자리의 천궁 이루부터 천궁의 변화상을 겪고 황금알 대의를 이루고 난 뒤 팍 폭발로 했을 때 저 하늘에 태양성을 법궁으로 했을 때 태양성 태양성을 법궁으로 했을 때에 육체의 진화는 일단 완성을 하고 물질의 진화는 완성을 하고 이렇게 태양성의 자기의 진화 지별의 진화를 완성을 했거나 이게 양이 되는데 음이 일불부터 일불성의 자리인 천궁입니다. 천궁 천궁 이 천궁에 지가 일불성의 한 부처로서 자리로 지가 왕노릇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태양성의 법궁을 자기 육신 진화를 완성을 했을 때, 와, 태양성이 완성이라면, 태양성이 태양성 소임 다 하고 나면, 또, 반열반에 들은 부처님들께서는 태양성 핵의 붕괴로 인해가지고 또다시 천궁을 이루고 우주간에 수많은 별들을 만듭니다. 하나, 보통 일반 부처님들께서는 이 태양성 수명이 다 하게 됐을 때, 핵의 붕괴를 정밀한 경계에 들어갔을 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근위의 힘을 가지고 어?
정멸봉궁으로 올라갔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한테 빌려온 거는 대웅에 돌려드려. 그래 끝을 내. 영육이 전체 진화를 완성을 냈을 때가 무상정경이 들어가게 돼.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반응 따라 삼망삼보. 이게 보살도의 기준. 초등학생 수준의 기초교리하고 보살도 입문을 한 자들의 기초교리하고는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에서 큰 무량의경에서 물로서 비유를 해가 법기로서 여러분들을 보고 인식을 시키나 아시겠습니까? 샘은 또랑이 아니며 또랑은 연못이 아니고 연못은 시내가 아니며 시내는 강이 아니고 강은 큰 강이 아니고 큰 강은 바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샘에서부터 당기지가 있는 그로 따라 당기지 있는 물들은 다 같은 물이다. 초등학생이 해석을 하는 수준하고 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대학생이 해석을 하는 수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초등학교 수준에 가르치는 것을 불교 기초교리라 하고 보살도 입문가들에게 가르치는 교리가 대승보살도의 기초교리다. 알겠습니까? 대승보살도의 기초교리만 알아도 이거 다 알아도 여러분들 보살도 성도 보살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보살도의 기초교리가 저 초등학교 수준의 기초교리하고 동일시 할 수가 있습니까? 동일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좀 지우세요. 부처님 법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무상정등정각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 뜻이 뭡니까? 지혜의 완성을 이루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만큼 가르친데도 지금 묵묵부답이다. 이게 전부 다 우주관의 법이다. 우주관의 법의 해석이야. 성의 삼십궁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양자 24 전자 6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가 2년여를 열로 올리가 가르쳐 놨는데도 여러분들 자신들도 이리 먹는 수가 있어. 지혜가 바로 성의 삼십궁이지 않습니까? 어? 성의 삼십궁이 양자 24와 전자 6이다 이 말이야.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부처님께서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의 완성, 성령의 삼십구, 우주관의 법으로 가지고 이해를 쫙쫙 해나간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참, 공부들 좀 하세요. 가르쳐주는 사람, 성의로 좀 봐서 가라. 공부해가 네 가지나. 그런데, 그런 부처님, 경전에서는 반야바라밀다 또는 많은 천룡야차 근달마 아수라 카루라가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그 뜻 여러분들 압니까? 경전 공부하면서 내 집 얘기를 해놓는데 가망들이 돼요. 성남물질. 그래 성남물질도 있고 성남구름도 있고 이것을 전부 다 의인화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촥 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관의 법에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성보살도에서는 우주관의 법에 따른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용어는 경전에 있는 내용은 딱 있나요? 여러분 이야기 안 하면 뭔데요? 새로운 용어들이 막 등장. 여기서 퍼뜩 여러분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천부경을 아실 게. 어? 일시무시일 석상근무진본 천일일진 일일삼 식거일제 무게화상카오. 무게화상 식거일제 이 모두가 우주관의 법의 법칙이다. 법칙. 그래서 이 우주관의 법에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경전에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부처님을 백천번을 둘러서 돌고 우량경에서 많이 봤죠. 어? 백천번을 둘러서 돌아. 백천번 같으면은 백천 만 십만 번을 둘러서 돌고 이것이 문자 해석하는 자들을 보고 이거 해석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둘러서 도는데 십만 번 둘러서 돌고 언제 만 번 뒀는데 부처님 법문 듣겠어요. 10만 번 부처님 백배를 돌아가라는 것도 뭐 술 취한 사람보다 더해가지고 중도에 지가 잡아내고 맞습니까? 백천번을 둘러서 돌고 이때 바짝 머리 좋은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 부처님이 수리로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오. 중앙천궁 상궁의 이래 자리에 서다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계시는데 중앙천궁 상궁 10회궁 제 이래 자리에 서다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계시는데 중앙천궁 바깥이 중앙우주 백회궁이 이 바깥에 중앙우주 백회궁 백회궁 중앙우주 백회궁 다음에는 천의 우주들인 인일우주 지일우주 천일우주가 등층같이 자리를 맡아 천은 그것을 얘기하 천의 우주들을 얘기하 백은 백회우주를 이 말씀은 부처님 한 바퀴 뺑 안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돌면은 둘러서 돌면은 바깥에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같이 둘러서 돌았고 천의 우주들도 둘러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 백천번의 우주를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여범연왕님 경전에 백천번 둘러서 돌고 어? 백천만 우주가 몰려와서 백천만 우주가 백천만은 무엇이 백천만은 그것도 뭐 일백억조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전부 다 알라 그러는 것들은 부처님 뜻을 깊이 있게 알고자 했을 때는 대성보살도의 기초 교리를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하다 보면 백천분을 둘러서 돌고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웃는데, 어?
선임네들 뭐막 모른다. 백천번이 10만번인데 10만번 뚫어붙으면 법문은 여덟 법문 말도 되냐는 소리. 지 실력 없다 소리 나와. 막 어물쩍 하고 넘어가. 그러다 보니 현 독각승들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자기들 설명을 못 합니다. 무상증명들을 설명하라고 그러는 것도 하나하는 선임대들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깨우치고 지가 부처에 일어났다고 온 동네 당내 떠들고 간 자들도 설명을 못 하는 교리야 설명을 못하면서 무엇을 호학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대승보살도의 기초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관의 법과 우주관의 법에서 새로이 도출되는 용어들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더 첨가가 된다. 이 말이 불교 기초결에 나오는 사성근이 법공은 아예 가르치지도 않아지 모르니까 법공 대공 이런 건 가르치지도 않아. 이거 안 가르치니까 법공을 안 가르치니까 마들이 판을 친다 이 말이야. 마들이 죽으면 뭐 내 뭐 자유로 돌아가고 가는데 지가 죽어봤나? 삼매에서 많은 영가들 불러나온 거예요. 누님들 어머니 그 부처님들 과거라 하면 좋아한 거냐? 그런 게 어딨노? 지가 죽어봤나? 삼매에서 영들이 불리와. 너희놈, 네가 이거 어찌 불리와? 고소리는 딱 듣고 고마워 생각을 죽고 어서 지고 만다 그랬는데 지가 여 불리고 지는 누구예요? 그래 막 고개 지금 종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죽어 지 죽어 봤나? 현생에 잘 살다가 있어. 돈이나 많이 벌어서 저래 시주나 좀 하고 저한테 가도 저래 시주를 한단 말이야. 저가 뭔데 시주할 건데 내 알짝같이 돈 벌어봐. 내한테 가르쳐주는 게 있고 내한테 주는 게 있을 때 그게 감사의 표시로서 재물도 건너가지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들이 올리게 되는 것이지. 적당히 잘 살다가 있어. 돈이나 버리면 저리 시주나 좀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요즘 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봤습니다. 내가 대승보살도 기초교리 강의를 하면서 첫날부터 이렇게 열을 올리는 누가 국민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기초교리하고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교수의 기초교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해가지고 경전의 일이 바로 지금같이 선임네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아시겠어요? 한 3년 내지 5년만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하고 전부 다 부처 다 이뤘는데 와 부처 못 이루게끔 가르치느냐 이 말이야. 3년 내지 5년만 하면 부처 다 이뤘습니다. 부처 이루려고 출가했지. 세간법은 소승과 독각승들의
보살도에서 다루는 것이 세관법이고 보살도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우주관의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주관의 법과 세관법이 어우러져가지고 전부 다 드러난 경을 해설경이라 하는데 그 해설경을 방등경이라고 합니다. 우주관의 법이 모두 펼쳐졌다 해서 이것을 방등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등경은 나온 바가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 멜로에 비로소 미륵 부처가 와서 해설경을 세상에 드러내고 난 뒤에 그것이 방등경이라고 여러분들께 가르쳤습니다. 알겠습니까? 세관법에 우주관의 법이 드러난 것을 같이 믹사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신 적 있지요? 차원이 틀리지. 지금 독각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고집을 하는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냐? 불자도 아닙니다. 바로 스님네들 스스로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스님들 스스로가 최대의 피해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도의 기초교리라 하는 것은 아까 무량인경에서 비유했듯이 세관법을 공부하는 독각에도 영각에도 성문에도 이 기초교리와는 기초교리는 세관법에 근간을 해가지고 기초교리가 나왔는데 대학생한테는 대학생 이상에서는 그 기초교를 가지고는 어린애 장난 같은 얘기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우주관의 법에 들어있는 새로운 용어와 대학생에 걸맞는 기초교리가 기초교리적인 해석이 따로 나와요. 이것을 묶어서 보살도의 기초교리라고 한다. 보살도의 기초교리도 모르고 자꾸 내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보살도의 기초교리 알고 강의를 들으면 강의가 억수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살도의 기초교리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선진대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어요. 와 나무랄 수 없게 되어 있느냐. 당나라로부터 통일신라 만렵에 이 나라에 독각불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꽃피아졌던 게 썩은 고려불교다. 썩은 고려불교 말년에 조선왕조 때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나라가 100년도 안 가서 또 썩을 판인데 그거 받아들인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받아들인 게 공자님의 도를 받아들이게 된대. 그 이후에 공자님 도를 아는 유생들에 의해 가지고 저런 수많은 핍박을 받고 스님네들은 그 핍박을 받아왔거든. 이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고 뭐 공부해가 오고 이래가지고 바로 나가고자 할 때 할 여력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 덕분에 해방이 되고 이 나라 정당을 새로 만들 때에 썩은 고려불교에서 맥을 연 것이 아니고 신라불교로부터 맥을 잡았을 때는 또 문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교육을 독각불교 교육만 받았던 선임자들이 당연히 그것을 하려고 해가지고 오늘까지 와가지고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옛날에 당나라에 뭐 유학이란 표현 쓰지 마세요. 당나라 놈들이 뭐로 하는 거 의상만 같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자꾸 경전이 이상한 경전이 들어오거든. 가려고 가다 보다 보니 그날 저녁에 썩은 해본 물 자신 거는 맞아요.
썩은 해골물 달게 먹었단 말이야. 이튼 날 보니 썩은 해골물이더라. 머리에 송사가 깨우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후대에 그 전하는 사람들이 나빠. 어느 성사가 전한 것은 저 썩은 해골 대가리에 들은 물도 내가 모르고 먹었을 때는 맛있게 어제 저녁에 타협에 맛있게 먹었는데 썩은 당나라 불교를 만들어낸 제자들이 만들어낸 경전을 이 나라 반도로 전해졌을 때 이 나라 선인네들이 헤아리 보지 못하고 거기 좋은 경전이라고 전부 다 받들어가지고 지금 고려 대장님까지 만들어놔 한 번이나 이랬을 때 어느 성사가 보셨을 때는 아 이것은 때가 이럴 때까지 도리가 없는 것이다. 따뜻하게 그상 나는 돌아가게 여기까지 와서 이 자네는 따라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의상은 혼자 보는 것이다. 썩은 머리에서 나온 그 경전들이 불법 파괴된 경전들이고 오늘날 그래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간직하게 맛있게 먹은 분들이 독학불교하는 우리들도 전부 다 전하게 돼요.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보살도의 기초교리를 세상에 나오고 다시 가르치고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보살도의 기초교란 이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가정의 기초교리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 보살도의 기초교리입니다. 보살도의 기초교리는 우주간의 법에 근거를 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용어와 경전 내에 나와 있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새로운 대학생적인 해석이 다른 것을 묶어가지고 대승보살도의